한 남성이 유명 작곡가 행세를 하며 연예 기획사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연습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알고 보니 협회에 등록도 안 된 가짜 작곡가였습니다. 안상우 기자입니다. 4인조 걸그룹을 꿈꾸며 연습생들이 땀을 흘리던 연습실은 한 달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. 가수로 데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, 작곡가 A씨의 계속되는 성희롱에 연습생들은 꿈을 접었습니다. A처럼 노래방을 갔는데 애들이랑 오니까 없어 갔다고. A씨는 스스로를 유명 작곡가라 소개하고 이 기획사에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밤이면 미성년자 연습생까지 술자리에 불러 추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나쁜 걸 알면서도 저희는 말을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잘리면 저희는 이제 끝인 거잖아요.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. 일부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. 알고 보니 A씨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도 안 된 가짜 작곡가였습니다. A씨는 지난 10일 기획사 대표가 고소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A씨는 사기도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 성희롱 성추행을 전혀? 네, 전혀 할 수가 없죠. 회사 대표와 연습생들은 A씨를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